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군복무 2025년에 사상 최대의 컴백 월드 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가 전해져서 전 세계 BTS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진과 제이홉에 이어서 나머지 방탄소년단 멤버들 모두 올해 안으로 군에 입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2024년에 진과 제이홉이 제대를 하고 이어서 2025년 6월 안으로 RM, 슈가, 지민비, 정국 등이 차례로 제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는 2025년 하반기에는 7명의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모두 함께 완전체로 컴백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2025년 완전체 컴백을 위한 엄청난 스케줄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전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8월 27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팝 음악 산업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빅히트 뮤직이 오는 2025년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컴백 스케줄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컴백 월드 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에서 모두 제대를 한 뒤 2025년 하반기에 아시아, 미국, 남미, 유럽 등에서 초대형 월드 투어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 같은 내용을 하이브와 협력 중인 유니버설 뮤직 관계자들로부터 전해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